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유닛 24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오늘도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명령문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해서 명령문은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마라는 표현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죠?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됐거나 혹은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면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진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청유문이라고 해서 자 너랑 나랑 함께 뭐뭐 하자라는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문장도 있었고 혹은 뭐뭐 하지 말자라고 해서 부정으로 사용할 때는 let's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인트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 번째인 감탄문과 네 번째로 우리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번 감탄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름부터가 감탄문 진짜 말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문장으로서 정말 뭐뭐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뭐뭐하구나 진짜로 뭐뭐하구나 라는 요 문장으로서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랑 저번에 감탄문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감탄문은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해서 바로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라고 되는데 자, 우리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은 우리가 문장 구성에서 약간의 공식이 필요한데 그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그 공식 외우는 방법 기억나는 친구들은 쌤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what 감탄문은 바로 워러 혁명 주동이라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how 감탄문은 how 형부 주동이라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what 요 문장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워러 혁명 주동 한 번 더 워러 혁명 주동 입에 딱 붙여놔야 돼. how도 두 번 시작! how 형부 주동 한 번 더 how 형부 주동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 게 자,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what a 혁명주동은 바로 what 플러스 a 플러스 형이 뭘 나타내는 걸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형용사 플러스 명은 명사 자, 주동은 각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줄인 말이다. 자,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에는 how 플러스 형부라고 됐어. 형 역시 형용사고 형용사 또는 부, 부사가 나온다 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자 우리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워러 혁명주동, 하우 형부주동 둘 다 공통적으로 생략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 주동, 즉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요 부분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what 감탄문을 사용하고 또 how 감탄문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먼저 쌤이 자 한글 뜻 문장을 하나 적어볼 테니까 자 뭘 사용할지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자. 그는 정말 멋진 소년이구나 라는 요 감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는 정말 창의적이구나 라는 요 감탄문이 있어.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여기에서 너는 정말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소년이구나 라는 소년이라는 바로 명사를 수식하면서 여기 명사가 있죠. 얘들아 두 가지 감탄문에서 명사가 있는 감탄문은 바로 뭐였다? 아 what 감탄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명사가 있다 라고 판단할 시에는 우리가 what 감탄문을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장 보니까 너는 정말 창의적이구나 너라는 주어가 있지만 창의적인이라는 형용사 외에 딱히 동사는 없죠. 명사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how 감탄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을 what 혁명주동에 넣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what 그 다음에 자 멋진이라는 nice라는 단어와 소년
boy, 그 다음에 그는 he, 그 다음 is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what a nice boy he is 이렇게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쌤이 실수를 하나 했네. 문장 처음이 아니니까 얘들아 이렇게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정말 창의적이구나. How 감탄문 how. 자, 창의적인이란 단어 아는 사람 바로 뭘 사용한다? Creative. 그 다음에 너는 you are 이렇게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감탄문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문장을 하나 적어 볼 테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을 적을 거거든. 요 문장을 친구들이 감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한번 볼게요. They are lovely dogs. 그들은 혹은 그것들은 사랑스러운 개들이다. 자, 요 문장을 우리가 감탄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싶은 친구는 잠깐 영상을 스탑하고 다시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dogs라는 lovely라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문장 같은 경우는 명사가 있는 what 감탄문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되네. 그러면 what 감탄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우리 같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전환해서 what a 형용사 lovely 명사 dogs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 동사 are 아 what a lovely dogs they are 이렇게 맞네요. 근데 얘들아 요 문장 맞다 틀리다? 요 문장은 맞지가 않다라고 돼. 얘들아 왜 맞지 않냐 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우리 dogs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단수가 아닌 s가 있어서 복수가 되죠. 이런 복수의 상황에서는 우리 앞에 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이때는 어를 빼줘야만 한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이 문장도 맞지만 이 경우는 여기 명사가 단수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복수일 때는 어를 빼줘야만 한다. 여기까지 감탄문입니다.